안녕하세요, 키넥스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본격적인 편집에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커서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. 화면 좌측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단축키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.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셀렉트, 가장 기본적인 커서로 클립을 이동시키거나 자를 때 선택하기 위해 쓰입니다. 클립을 이동시키면 자동으로 나머지 클립들이 여백 없이 좌측으로 붙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중간에 여백을 만들고 싶으시면 단축키 옵션 W로 블랭크 클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트림, 서로 붙어있는 두 클립 소스의 연결 지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즉, 앞에 클립은 끝나는 지점이 더 뒤로 밀려나고 뒤에 클립은 시작 지점이 더 앞으로 당겨집니다. 양쪽 어느 한쪽이라도 더 이상 여분이 없을 때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. 포지션, 기본적으로 셀렉터와 같지만 클립을 이동시킬 때 원래 있던 구간에 블랭크 클립이 추가되어 나머지 클립들이 좌측으로 밀리지 않고 유지됩니다. 레인지 셀렉션, 클립을 선택할 때 잘려있지 않은 구간의 일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르지 않고 일부분만 복사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블레이드, 셀렉터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으로 면도칼로 클립을 자를 수 있습니다. 일부분만 선택하여 잘라내거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줌,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옵션 키와 함께 써서 축소할 수 있습니다. 맥북과 같은 터치패드가 있다면 핀치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 핸드, 보고 있는 타임라인의 시점을 이동시킵니다. 터치패드가 있다면 두 손가락으로 쓰면 시점 이동이 가능합니다.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역시 셀렉터와 블레이드 그리고 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 다음으로 그 옆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. 소스를 임포트할 때 기본적으로 위 브라우저의 클립을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혹은 그 위 창에서 레인지 셀렉션하여 일부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네 가지 메뉴를 이용하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커넥트, 브라우저에 선택된 클립을 타임라인의 바 위치에서 빨대 꽂듯이 연결합니다. 영상은 보다 위에 있는 클립의 영상이 나오고 소리는 양쪽 모두 나오게 됩니다. 인서트, 선택된 클립을 타임라인의 바 위치에 뒤집고 들어가 뒤로 밀어버리면 들어갑니다. 따로 자를 필요가 없으며 드래그로는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. 어펜드, 선택된 클립이 가장 아래 영상 라인인 프라이머리 라인의 맨 뒤에 가서 붙습니다. 오버라이트, 선택된 클립을 프라이머리 라인에 덮어 씌웁니다. 뒤로 밀리지 않고 위치에 있는 클립을 일부 삭제하며 들어갑니다. 알아두면 편리하며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. 다음으로 우측을 보시면 4개의 아이콘이 보입니다. 우선 스키밍입니다. 마우스 위치에 따라 뷰어 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. 천천히 움직이면 마치 플레이하듯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옆에는 스키밍할 때 오디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솔로 셀렉트 기능입니다. 영상은 모두 나오지만 오디오는 선택된 클립의 오디오만 나오게 됩니다. 참고로 영상 및 음성 클립은 단축키 V로 잠시 안 나오게 설정 가능합니다. 그 옆에 있는 스냅핑 기능은 클립을 이동시키거나 길이를 조절할 때 다른 클립의 경계선에 촥 달라붙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좌측 상단을 보시면 백그라운드 태스크입니다.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작업되고 있는 렌더링이나 영상 출력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능은 우측 상단의 쉐어입니다. 편집이 완료되고 출력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눌러 미리 지정된 프리셋 중 하나를 골라 출력이 가능합니다. 프리셋은 설정의 데스티네이션에서 추가 및 삭제 가능합니다. 기본 기능도 양이 상당히 많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끝.